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의 슬기로운 골프 생활 제18번째 샷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사는지를 이런 숫자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마인드 골프가 최근에 생각을 해본 그 계산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사는 게 100년을 못 살죠. 근데 이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0년이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0년. 100년을 산다고 하면 이제 날짜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너무 쉬워요. 1년이 365일. 여기는 또 영어로 썼대요. 그럼 100년이면 36,500일이에요. 와, 이 숫자를 처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이 36,500일이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뭐 크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워낙 요즘 숫자가 굉장히 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뭐 10만도 안 되죠. 10만.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략 한뭐 3분의 1 정도 조금 넘는 거죠. 그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야, 지금 이 시간에 반 정도를 살았다고 보면 뭐 18,250일 정도 되겠네요. 50년을 살아야 18,250일이에요. 여기에 또 반이 되는 25년을 살면 99,125 정도 되겠죠. 나이로 대략 보면 이게 50년이고, 이게 25년이에요. 그럼 자신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자신의 날짜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며칠을 살아왔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은 날을 날수로 계산해보면. 뭐 골프 강의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마인드 골프가 그럼 앞으로 라운드를 몇번할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인드 골프 워낙 골프 라운드 하는 걸 좋아하고 그 원래 이쪽에 있던 업종에 있지 않았는데 마인드 골프가 골프 쪽으로 이렇게 전환한 것도 골프 라운드를 제일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 업으로 왔죠. 원래 IT 쪽에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마인드 골프는 골프 쪽에 일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신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골프를 많이 치기 위해서 이 업종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치게 해주면서, 정작 마인드 골프가 공을 못 치는 상황은 진짜 싫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골프장에 미팅하러 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골프장에 일하러 가는 것보다는 골프장에 플레이하러 가는 거 좋아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골프업에 있으면서 라운드를 많이 못하는 케이스가 이제 보통 레슨 프로님들이 그래요. 레슨 프로님들이 보통 이제 티칭을 많이 하고, 티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작 티칭 프로님들이 라운드를 하다 보면 뭐 띄엄띄엄 하게 되죠. 아니면 또 레슨 라운드 정도 하게 될때 한다든지 대부분의 시간을 티칭에 보내기 때문에 정작 본인의 라운드 수가 적습니다. 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돈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인드 골프는 이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너무 하나 예예요. 너무 이제 그 공을 못 치는 직업 공을 못 치는 상황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어떠한 그 골프를 하지만 공을 못 치는 상황은 굉장히 좀 싫을 것 같아서 그 티칭 프로님들 같은 경우에 때로는 좀 필드 막상 가보면 타수를 많이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그 배우시는 분들이 때로는 좀 이해하셔야 돼요. 뭐 티칭 프로인데 왜 이렇게 못 치냐라고 하지만 정작 라운드 수는 아마추어 골퍼보다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앞으로 마인드 골프가 얼만큼 라운드를 할수 있을까를 그냥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대략 한 30년 정도 라운드를 더할수 있다 치죠. 30년 동안 라운드를 하는데 1년이 52주죠. 1년이 52주인데 50이라고 하죠. 계산하기 편하게. 1년이 50주.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치는 주말 골프 한 번. 주에 한번 치는 주말 골퍼 같은 경우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1년에 50번 그죠? 주에 한 번씩 치는 거니까 1년에 50번이고 30년 동안 치는 거죠.
그러면 1500. 앞으로 30년 동안 골프를 치고 내가 주말에 한 번씩 꼬박꼬박 다 치겠다고 하면 앞으로 라운드 수가 1500번인 거고요. 만약에 뭐 토요일을 다 치든 두번 치는 주말 골퍼인 경우에는 3000번 정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3000번이란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인드골프처럼 이렇게 라운드를 뭐 자주 하고 또는 라운드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3000번이라는 숫자가 이거밖에 안 돼.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8,000 며칠이 앞으로 남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또 숫자상으로 보면 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이나 두 번. 마인드골프도 2018년에 지금 제일 많이 쳤던 것 같은데 한 140번 친것 같아요. 1년에. 요즘은 한 100번 근처 치는 것 같고요. 요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여튼간에 뭐이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치는 편이죠. 뭐 이렇게 되면 주에 두번 정도가 되죠. 50번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30년 동안 3000번 친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줄여가면서 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는데, 뭐 오늘 이야기하려던 것은 그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칠수 있는 제한된 라운드 수가 있잖아요.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또는 경제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도 그렇고 다양한 이유, 또 그래서 건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라운드 수라는 거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라운드 한번한번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라운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매번 어떠한 라운드더라도 연습 라운드는 없는 거예요. 그 연습 라운드 어떻게 치다가 잘안 맞으면 에이 오늘은 연습 라운드 하고 그냥 대충 치거나 뭐 그냥 좀 원래 하던 플레이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좀막 치거나 뭐 이렇게 스코어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러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각자 치는 방식이 다른데, 마인드골프 생각은 어떠한 라운드든지 간에 그 모든 라운드가 스코어가 높든 스코어가 낮든 모든 그 골프가 자신의 골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피도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샷할 때마다 뭐 계산 한번 해볼까요? 30만 원. 30만 원이면 내가 뭐 100타를 쳤다. 나누면 어떻게 돼요? 30만 원 곱하기 100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두개두개 없어지면 한 타에 3천 원. 한 타에 3천 원짜리를 친 거예요. 물론 요거보다 적게 치신 분들은 뭐 2천 몇백 원 되겠고 천 몇백 원될 수도. 천 몇백 원까지는 어렵겠다. 한 샷이 천 몇백 원짜리, 2천 몇백 원짜리 샷을 치는 거예요. 100타 치면 3천 원짜리 샷을 치는 거고. 한 타를 치면 뭐 조금 한 중고 공열그그한공한개 정도의 가격으로 치는 거죠. 실제 공 하나 치는 게그 공을 하나 사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가격이 되겠네요. 물론 그린피에 30만 원 아니지만 그날 다친그 치고 카트비 내고 캐디피 내고 밥 먹는 게 요즘 한 3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숫자로 내가 그동안 이제 쳐왔던 라운드 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칠수 있는 라운드 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신의 어떠한 한 라운드, 그 1년에 하는 총 라운드, 그리고 라운드 할 때, 매 샷이 얼만큼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은 이런 숫자로 보는 자신의 라운드, 남은, 그 일생에 남은 라운드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골퍼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